1912년 6월 23일 영국 런던의 한 가정에서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때쯤 영국은 4,500년 전 대항해 시대부터 시작된 항해를 통해서 유럽 밖으로 나가서 발견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식민지 혹은 통치지역을 수집하고 있을 때였어요. 식민지로 삼은 나라 중에서는 이 향긋한 향신료도 많고 직물도 많이 보유했던 인도도 있었는데, 영국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식민 국가들에 대해서 현지에 공무원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이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는 이 식민지 인도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도 인도에 체류하는 영국 공무원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다시 인도로 가버리고 엄마도 1년 뒤에 남편을 따라서 인도로 가게 됩니다. 이 아이는 홀로 런던에 남겨져서 가족의 지인과 함께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유년 시절에 이 아이는 가족도 자주 못 보고 훌륭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유치원 때부터 아주 똑똑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곧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어린이는 입학한 학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기가 관심 있어 하던 분야는 이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인데, 이 학교는 뭐 라틴어, 그릭, 문학 같은 걸 위주로 알려주는 학교였었던 거죠. 이때 부모님이 은퇴를 하시고 인도에서 유럽으로 돌아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에 곧장 영국으로 돌아오기에는 세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부모님이 프랑스에서 머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앨런 튜링은 어차피 부모님이랑 같이 지낸 날이 손에 꼽기 때문에 뭐 대수롭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1926년 영국에서는 13세가 되면은 자기가 선택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던 공통 입학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린 앨런 튜링은 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맞았고 명문 사립학교인 쉐르본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드디어 수학이나 과학 같은 분야를 배울 수 있게 됐어요. 드디어 내일이면 등교해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앨런 튜링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학교 등교 첫날.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영국의 모든 노동자가 총파업을 한다고 해요. 앨런 튜링은 그 기대하던 학교를 첫날부터 결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우스햄턴부터 고등학교가 있었던 쉐르본까지 무려 100km를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이 학교에 입학을 해서도 이 학생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학교의 수학 교육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이 수업에 집중을 안 하고 혼자 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일이 더 많았죠. 그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는 저 친구는 무리에 잘 끼지 못하고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학생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수학대회 같은 곳에 나가면은 상을 줄줄이 받아왔다고 해요. 학교에 입학하고 2년 뒤 앨런 튜링에게는 같은 반 친구가 한 명 생기게 됩니다. 이름은 크리스토퍼 모컴.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이 친구랑만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통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친구가 아니라 이 친구는 나와 지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라는 느낌이 듭니다. 수업 중에도 단어 퍼즐이나 물리학, 수학적인 추론을 나누기 위해서 자주 쪽지도 주고받는 거죠. 그렇게 그 친구와 수학적인 지식을 공유하며 지적으로 연결된 친구와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크리스토퍼 모컴이 학교에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집을 찾아가 봤더니 크리스토퍼의 어머니가 말하길 오염된 소로부터 짜여진 바이러스가 감염된 우유를 마시고 소결핵으로 인해서 크리스토퍼가 죽었다고 합니다. 튜링은 머리가 까매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친구가 아닌 나와 지적으로 연결된 친구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앨런 튜링은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 직후 앨런은 영적 분야, 사람의 의식이라는 것에 대한 구조, 그리고 그 근원을 알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물리학 공식을 동원해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 친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앨런 튜링은 모컴과 꼭 같이 오자고 약속하고 같이 입학시험을 치른 캠브리지 대학교에 수학을 전공으로 하여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 저기 바다 건너 미국 프린스턴의 한 연구소에서 양자 역학에 내재된 수학 이론이라는 책이 하나 나왔어요. 앨런 튜링은 이 논문을 보고 많은 영감을 받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꼭 이 논문 쓴 사람을 찾아가서 이 주제와 관련을 해서 앨런 튜링이 가진 생각을 들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자의 이름을 살펴봅니다. 폰 노이만이라. 일단은 잊어버리지 않게 메모만 해놓아야겠어요. 그리고 또 앨런 튜링은 운동신경도 뛰어났어요. 달리기도 잘해서 올림픽에 나가는 예선을 봤는데 아쉽게 떨어지기도 했을 정도로 운동을 잘했습니다. 또한 이 대학생활 중에 그 인싸들만 들어간다는 그 조정 동아리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1934년 대학교에 온 지 어느덧 3년이 넘었고 정규 과정도 거의 마무리가 됐지만은 학교에 남아서 조금 더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1935년 앨런 튜링은 여전히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맥스 뉴먼 교수가 강의하는 수학 강의 하나를 수강을 했어요. 근데 그 강의에서 요즘 이 수학 업계를 강타한 괴델의 불완전성 법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는 모든 사실이나 수학적인 법칙들에 대해서 증명이 가능한 건 아니다. 그래서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이 뜻은 자연수에 대한 모든 사실들을 논리 체계 혹은 기계가 있다고 해서 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다 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한 내용이었어요. 이 논문에 대해서 알아보려면은 1928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앨런 튜링이 고등학생일 때 당시 수학자였던 힐베르트가 현재 여러 수학자들이 뭐 공식이니 뭐 문제니 뭐 이런 거 찾고 해결을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잘하면은 지금 우리 수학자들이 뭐 진짜 어렵게 찾아내는 이 공식들이 이 자동장치 기계를 만들어서 돌리기만 하면은 야 이거 금방 만들 것 같다. 잘하면은 수학자들 모두 직장을 잃을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해서 이 전세계 수학 업계가 암울했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걸 3년 만에 1931년에 괴델이라는 25살 이 의리인 수학자가 모두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직업을 잃지 않는다 라고 논문을 탁 낸 거죠. 그 논문에는 아무리 어떤 기계를 만든다 해도 인간이 모르고 있었던 모든 수학적인 사실들을 이 기계가 쏙쏙 뱉는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학 업계는 그 순간 축제의 분위기였던 거죠. 그리고 그 수학 업계에 희망을 줬던 그 논문이 4년 뒤 앨런 튜링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강의 중에 맥스 뉴먼 교수가 칠판에 그 괴델이 했던 그 증명식을 따라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앨런 튜링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여태 공부했던 분야는 그대로 버려두고 이 분야에 갑자기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앨런 튜링은 괴델에게 샘이 났습니다. 야 과연 이거 논문을 내고 얼마나 주목을 받았을까? 앨런 튜링이 봤을 때는 이 증명이 엄청난 게 아니라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앨런 튜링은 괴델이 했던 똑같은 증명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1936년 앨런 튜링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설계된 논리를 입력으로 받고 그 논리를 따라서 기계적으로 실행해주는 기계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기계는 후에 보편 만능 기계, 보편 튜링 머신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는 이후에 잘 다듬어져가지고 미래의 입력장치, 출력장치, CPU 메모리로 구성된 현대 모든 컴퓨터 구조의 근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앨런 튜링은 똑같이 증명한 그 식을 정리를 하여가지고 논문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 대신 계산을 해주는 이 머신이라는 분야에 완전 빠져버린 튜링은 현재 세계에서 이 분야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앨런 튜링이 알아봤더니 1년 전 이 괴델의 불완전성의 원리에 대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증명하는 논문을 쓰고 있을 때 이 앨론조 철치라는 교수님도 이 람다 대수라는 형식을 만들어서 기계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은 이 33살에 프린스턴에 있는 젊은 교수님이었는데 이 교수님이라면은 왠지 재미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에 앨런 튜링은 곧장 프린스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알론조 교수가 제안한 이 람다 대수는 미래의 리스프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만들어질 때 이 람다 대수를 바탕으로 설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연구실에서 서로의 증명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이 둘의 논문은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둘 다 기계의 불완전성에 대한 증명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 둘의 대화는 2년 뒤 1938년도에 서로의 이름을 따서 철치 튜링 명제라는 글로 정리가 됩니다. 이 명제는 모든 효율적인 계산이나 알고리즘은 튜링 머신에서 수행될 수 있다 라는 거였어요. 기계가 완벽해서 뭐 인간이 모르는 공식을 뚝딱 만들어내거나 할 수는 없지만은 모든 존재하는 기계에서 수행될 수 있는 일들을 간단한 튜링 기계에서도 수행될 수 있다 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 글의 제목은 처치와 튜링의 명제 라고 남겨두었어요. 이 명제가 완전했었다면은 처치 튜링의 정리가 됐겠지만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명제라고 남겨두었던 거죠. 그리고 미래에 기계의 계산 가능성에 대한 많은 방법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튜링 테스트가 틀렸음을 증명할 수는 없었고 지금까지도 처치 튜링 명제는 성공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은 이 테스트가 틀렸다는 것을 영원히 증명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앨런 튜링이 1936년도에 제안한 튜링 머신의 계산 능력은 여러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최신 컴퓨터랑 똑같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슈퍼컴퓨터나 양자컴퓨터라 하더라도 계산 능력만큼은 튜링 머신과 똑같습니다. 그 다름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충분한 시간과 메모리가 주어진다는 가정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계산기와 슈퍼컴퓨터의 계산기가 있다면은 이 둘이 계산할 수 있는 건 동일합니다. 슈퍼컴퓨터가 1분이 걸릴 것을 스마트폰은 10년이 넘게 걸릴 뿐이지 계산을 마친 후에 그 결과값이 다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튜링이 제안한 튜링 머신의 구성인데 컴퓨터공학과에 입학을 하면은 초반에 무조건 배우는 내용이죠. 참고로 알론소 철치 교수와 앨런 튜링이 연구실에 있을 때 자주 놀러오던 교수가 한 명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앨런조 교수가 스카우트한 학생이었다고 해요. 이 학생은 22살에 수학 박사학위를 받고 논문을 수십 편을 써낸 천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재빨리 알론조 교수가 스카우트를 해서 1930년에 프린스턴으로 데려옵니다. 그때 그 학생 나이가 27살이었고 1년 뒤에 1931년도에 28살의 나이로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과의 정교수가 되었다고 한 거를 보면은 엄청난 천재인 것은 확실해 보여요. 그리고 앨런 튜링은 그 어린 교수가 자신이 고등학생 때 읽었던 양자역학에 관련된 수학 이론을 정리한 나중에 꼭 수학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 싶었던 폰 노이만이었다는 걸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프린스턴에 온 지 3년이 넘었어요. 앨런 튜링이 기계에 온 정신이 팔려있을 무렵 세계는 어지러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20년이 넘게 흘렀지만은 아직도 세계에서 여러 나라들이 제국주의를 펼치며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면서 영토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은 만주 지역을 시작으로 베이징까지 점령을 하였고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던 독일은 이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서 군대도 해산당한 채로 조용히 지내는 줄 알았는데 대뜸 히틀러라는 애가 갑자기 나타나서 약속을 어기고 독일이 다시 군대를 양성해서 소련과 이탈리아랑 손을 잡고 폴란드를 공격했다고 뉴스에 들려옵니다. 앨런 튜링의 모국 영국도 1939년 날뛰는 독일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와 손을 잡고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이 또다시 죽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영국과 프랑스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말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면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었던 거죠. 그 사이에 히틀러가 드디어 프랑스로 침공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 이후로 프랑스가 순식간에 독일에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국과 독일의 단판 싸움이 시작이 되게 된 거죠. 앨런 튜링은 이 살벌한 전쟁 분위기 속에서 모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2차 전쟁 중에 독일의 암호를 해독하는 일을 했던 정부 암호학교 브래틀리 파크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앨런 튜링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독일 해군의 암호를 해독하는 거였죠. 이때 영국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국이 인도를 포함한 수많은 식민지를 개척을 할 때 해상으로 이동하고 물류도 해상으로 많이 날랐기 때문에 배의 숫자도 많았죠. 그래서 독일 해군이 선택한 방법은 영국 해군의 정면 돌파는 불가능하다. 물 밑에 잠수를 해서 숨어 있다가 배들이 오면은 어뢰로 격침을 시키는 작전을 펼친 거죠. 그래서 독일은 언더시 보트라고 해가지고 유보트라는 잠수정을 1000대를 넘게 운용하면서 영국과 사이에 있는 바다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영국 함선을 공격을 하거나 동맹국인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식량, 전투 보급품들도 유보트가 격침을 해서 바다로 수장시키는 일을 했었죠. 이때 독일의 유보트는 1100채로 전함, 항공모함, 구축함을 포함해서 약 5150척을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영국의 해상력을 통제하고 보급을 차단하는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었던 배였어요. 독일 해군의 모든 해상작전 전달은 모스부호를 주파수로 통신하면서 이루어졌었는데 이 주파수 통신은 누구라도 쉽게 도청을 할 수 있으니까 독일은 에니그마라는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기계를 사용해서 독일 해군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비밀리에 유보트가 작전을 수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에니그마는 1918년 독일의 엔지니어 아르투어 세르비우스가 발명을 했는데 아주 강력한 암호화 기계였어요. 한번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회전자들이 돌면서 다른 알파벳, 암호화된 알파벳을 뱉어내는 기계였던 거죠.
사실 이 애니그마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도 사용을 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폴란드의 암호 전문가 마리안 르예프스키가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5주 전에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연합군 쪽에 애니그마 암호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그 건네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애니그마에 대응하기 위해서 블레틀리 파크의 암호 학교를 만든 것이었고요. 앨런 튜링은 그 팀에 참가를 하게 된 거죠. 앨런 튜링은 폴란드 암호 해독기관으로부터 이 건네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그 똑같은 일을 하는 머신, 본부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오기 전까지 기계에 대해 공부를 했던 앨런 튜링은 사람이 아닌 이 기계를 이용하면 훨씬 빠르게 이 암호를 해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앨런 튜링과 팀은 본부를 설계를 하였고 이 기계를 만들어서 독일군의 메시지를 해독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코드북 변경이나 애니그마의 자잘한 업데이트 때문에 모든 메시지를 해독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몇몇 중요한 메시지를 해독해낼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앨런 튜링과 팀은 어떻게 몇몇 중요한 메시지들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애니그마는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암호화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예를 들어서 A라는 메시지를 누르면은 절대 A가 나오지 않고 다른 알파벳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이 글자의 길이를 보고 메시지의 힌트를 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왠지 런던이라는 단어 같아요. 그러면은 자신의 추측을 대조를 해보는 거죠. 물론 독일어였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JWPQOA라는 문자가 있으면은 다섯 번째 글자에 O가 있었죠. 애니그마는 O를 입력했을 때 절대 O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글자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아는 상태로 적에게 정보를 흘리는 거죠. 마치 우리 내일 프랑스 노르망디 쪽으로 공격을 할 거야 라고 정보를 일부러 흘린 다음에 주파수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은 그 소식을 들은 독일은 노르망디라는 단어가 분명히 어딘가에 등장하겠죠. 그러면은 노르망디랑 한 글자도 겹치지 않는 암호문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 그런 곳을 찾았으면은 그 정보를 이용하여 키를 해독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복되는 값들을 살펴본 거죠. 예를 들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날씨를 알려준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weather라는 단어나 forecast라는 독일 단어를 이용해서 뭐 겹치지 않는 곳을 찾아서 분석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혹은 독일어로 보고할 것 없음 이런 자주 보내지는 메시지 같은 거를 보고 분석을 한다거나 혹은 뭐 어떤 한 보내는 사람이 매번 메시지 시작이나 끝에 똑같은 글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메시지를 보낼 때 귀찮아가지고 암호화하는 개인 키를 매일 똑같이 입력을 하거나 ABC처럼 대충 설정해놓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모인 정보들을 취합해가지고 앨런 튜링의 팀은 1940년도에 애니그마를 해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된 본부는 이후 암호팀 동료에 의해서 1943년 콜로서스 마크 1으로 개선이 되고 이 컴퓨터는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디지털 컴퓨터로 알려져 있죠. 1940년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어요. 이때쯤 독일 해군 작전 정보를 어느 정도 해독할 수 있었던 영국은 더 이상 유보트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히틀러의 독일이 폭주를 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독일의 공군이 실수로 런던의 미사일 하나를 오폭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자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은 처음 겪어보는 이 아름다운 수도 런던이 폭격을 맞은 거에 대해 충격을 받고 소심하게 베를린에 보복 폭격을 실시합니다. 히틀러는 소심하게 들어온 베를린 폭격을 보고 자신이 좋아했던 런던이고 뭐고 뭐 민간인이고 뭐고 무자비한 영국 대공습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히틀러는 300여일간 런던 70회 다른 대도시들에도 대형 폭격을 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간을 향해 폭격이 이루어진 터라 그동안 영국의 군대는 안전하게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1년 뒤 1941년 6월 22일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독일은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을 점령을 했고 영국에는 큰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갑자기 동맹이었던 소련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소련 땅을 쭉쭉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계절이 바뀝니다. 겨울이 왔어요. 야, 이 소련 겨울이 춥긴 춥습니다. 야, 그리고 여기는 뭐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죄다 총을 들고 있고 야, 또 여자 스나이퍼는 또 왜 이렇게 많아? 독일군은 더 이상 진격을 하지 못하고 겨울이 끝나길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독일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제국주의를 표방했던 일본이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히틀러도 미국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국과 미국의 연합군은 이탈리아부터 독일을 몰아내기 시작했고 프랑스를 되찾게 됩니다. 이때가 1944년이었는데 프랑스를 되찾는 과정에서 플래틀리 파크에 있는 아모에독 팀이 또 다른 공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 프랑스를 공격하기로 한 D-Day 전에 영국이 독일한테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노르망디가 아닌 파드칼레로 상륙할 것이다. 그 다음에 독일의 눈치를 싹 봅니다. 그리고 2시간 뒤에 독일로부터 메시지 하나가 뿌려집니다. 블레틀리 파크에서 해독을 해보니까 연합군이 노르망디가 아닌 파드칼레로 공격을 올 예정. 독일의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었기에 연합군은 이 상륙작전의 성공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5년 미국은 일본에게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항복을 받아내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 일본에 떨어진 이 원자폭탄을 만드는 맨해튼 프로젝트에 폰 노이만이 참여를 했다고 알려져 있죠. 연합군의 승리로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예전처럼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폭격기, 핵미사일 같은 현대식 대량 살상무기가 처음 등장을 했고 엄청난 사상자를 낸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게 폐허가 됐지만은 반대로 이 전자계산 분야는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발전한 분야 중에 하나였죠. 1943년에는 애니그마를 해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콜로서스라는 진공관을 이용한 전자 디지털 컴퓨터가 개발이 됐고 1946년 미국에서는 미사일의 탄도 계산과 수소폭탄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개발이 되었어요. 하루하루 군인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 과학자들을 짜내봤더니 이런 현대식 컴퓨터와 비슷한 모양을 갖춘 전자계산기라는 것이 본격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된 거죠.